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광주 하남 산단에 위치한 기업을 찾아 미래차 전환 분야 구조혁신 지원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진공은 올해 신규로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신사업 전환을 돕는 구조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전기와 수소 등 미래형 자동차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연계 지원 중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송희종 광주광역시 기반산업과장, 김덕모 재단법인 광주 그린카 진흥원장을 비롯해 광주 전남 지역 미래차 전환 분야 중소벤처 기업인 7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또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 업계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ESG 전환, 또 탄소 저감 이러한 부분들의 또 디지털 전환, 이 가장 핵심되는 부분에 있는 그 업종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 가장 중심에 돼 있습니다. 미래차 분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원가, 원자재 가격 인상, 그래서 그 원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도 안 되고 어렵고, 또 주 52시간 내 문제라든지 또는 그 금리 인상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그냥 한꺼번에 같이 밀려 들어오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런 외부 여건이 어려운 과정에서 또 사업 전환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가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 52시간제 시행 등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미래차 관련 지원 제도 신설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자금 같은 경우는 좀 정부에서 철저히 이런 특화되는 회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번 간담회에는 미래차 전환기업의 일자리 전환 우수 사례도 진행됐습니다.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성공적인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신제품 개발 능력 제고와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꼽았습니다. 김학도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